야. 네 거 맞지? 어디서 났어요? 그게 고맙단 말도 안 하냐? 밖에서 밥 먹고 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집에 와서 먹어. 오늘 네 학교 갔다 왔어. 왜? 아, 왜라니. 이제 복학해야지. 계약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해. 너 왜 대답이 없어? 됐어. 더 다녀서 뭐해? 아니, 더 다녀서 뭐하다니. 사는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어디다 쓰냐? 사정사정에서 겨우 허락받아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해. 어? 니나 자냐? 내 앞으로 다시는 너 안 끌고 다닐 거야. 야구야면서 좋으시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졸업장 따. 혼자 어떻게 이래? 내가 흙밟고 살더라도 이제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내가 일할게. 기원 나가서 방내기 바둑 두거나 당구장 돌아다니면서 포커판 끼면 둘이 먹고 살 만큼 벌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내가 너 어릴 적부터 노름판 끌고 다녔지만은 단 한 번도 너한테 기술 가르쳐준 적 없어. 왠 줄 알아? 그 바닥에서 한번 발목 잡히면은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. 남들 유치원 다닐 때 하우스 골방에 처박혀 화투장 갖고 놀던 나야. 가르쳐준 적 없어도 배울 건 다 배웠어. 이게 타짜치고 제대로 사는 놈 봤어? 다신 그딴 소리 하지 마. 뭐야 새끼야, 저리 안 꺼져? 미안하다. 근데 어쩌냐? 내 자리야. 이 새끼가 죽으려고. 야, 야, 말마. 야, 이 새끼 누가 자꾸 그래? 빨리 우리. 지혜야. 잘못했어요. 아이, 아까는 누군지 몰랐었어요. 아이, 새끼 사람 정말 미안하게 만드네.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? 그리고 임마,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그림책 보고 있냐?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, 어? 살 좀 빼라, 살 좀 빼. 야, 미친개, 미친개, 미친개.
네. 김이나, 일어나. 1년 휴학하고 이번에 복학했다. 앞으로 잘들 지내. 2학기가 됐으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. 내가 미친 개가 될지 순한 애완견이 될지 다 니들한테 달렸다. 날 믿고 따르면 한 학기가 순탄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거품 모는 꼴 보게 될 거다. 긴 말 필요 없고 오늘부터 전원 밤 11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한다. 내 결정에 이의 있는 사람은 군소리 하지 말고 지금 손 들어라. 또 없어? 두 사람 방과 후에 교무실 와. 어이, 네가 1등이라며? 공부도 잘하는 놈이 남아서 공부나 하지. 왜 손은 들어서 미친 게 승질 건드냐? 괜히 나까지 덤탱이 쓰게 하지 말고 남아서 공부나 해라. 응? 김이나. 예.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야? 제가 남아봤자 공부하는 애들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. 탐방지 시키!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, 새끼야? 야, 새끼야,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만 하, 이 새끼야! 응? 너 같은 놈을 복학시키겠다고 사정사정한 네 삼촌이 한심하고 불쌍하다, 이 새끼야! 어? 너 이거 안나? 저희 삼촌 한심하고 불쌍한 분 아닙니다. 안 놔? 넌 이건 뭐야? 11시까지 남는다고 제 공부에 득될 게 없습니다. 시간방진 놈들. 너 가. 가긴 가는데 내 말 명심해. 득될 거 없는 놈이 사고치면 그땐 아주 속가낸다. 정학 근신 정도가 아니야, 인마. 퇴학이야. 최정원. 예. 너는 아무 거 없어, 인마. 가봐. 아이씨. 야, 너 지금 반말했냐? 1년 꾸른 것도 쪽팔린데 니들까지 말까면 내 속이 편하겠냐? 같은 학년 같은 반인데 말 높이는 것도 편친 않아. 하긴 내 주제에 선배 대접 받는 게 더 쪽팔리지. 그래, 맘먹어라, 맘먹어. 회장님, 승마 나가셨습니다.
곧 의원님들을 만나셔야 됩니다. 짧게 끝내시죠. 알았네. 인사만 여쭙지. 회장님, 문 안 여쭙겠습니다. 네, 제 처아 자식놈입니다. 저 아이가 수재라고 소문난 그 아이인가? 당치 않았습니다.